안녕하십니까? 네. 자,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번 달. 꽤 되시네요. 네. 자, 오늘이 1차 마지막 과목입니다. 시험에도 마지막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시설 개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앞전에 시험이 17회 시험입니다. 17회 시험의 평가와 그 다음에 18회는 어떻게 출제될까 대략 설명드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회 시험은 일반적으로 지금 난이도 조절을 조금 너무 높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합격률이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1차 합격률이 8점 몇 프로 밖에 안 나왔습니다. 보통 합격생이 2차까지 해서 한 10% 조금 넘겨야 되는데 보통 자격증 합격률이. 그런데 1차에서 이미 8점 몇 프로 걸렸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이 총 17회 동안 있을 동안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게 10회였습니다. 10회 주택관리사 보시면 가장 난이도가 높았고 그 다음이 17회였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이제 18회 공부하는 분들은 이게 한 번씩 흔듭니다. 한 번씩 이 흔들게 되는데 난이도 조절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17회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앞전 수험생의 수업 능력이 영향을 줍니다. 학생들의 합격 그 기준이. 그래서 항상 앞에 합격생을 너무 많이 내면요 뒤에 영향을 항상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이 9회 때도 제가 있는 학원 한 학원에서 그때 352명이 합격했으니까 한 학원에서 그래서 이 합격을 많이 시키면 그 다음에 처벌이 확실히 옵니다. 10회 때 하고 그래서 이제 16회 때가 우리가 합격률이 너무 좋았어요. 학원 다니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그래서 또 17회 때 또 한번 또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건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수험생들이 이겁니다. 이 9회 때도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수험생들이 상당히 질이 높았습니다. 공부하는 학습 열의가. 딱 보면 표시 나죠? 열심히 한다 안 한다 맞죠? 열심히 하면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맞죠? 열심히 안 하면 얼굴에 표시가 잘 안 나. 네, 그래서 자 앞전 17회 시험에는 맨날 공부 좀 하라고 맨날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잔소리가 없다는 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잔소리하기 바빴어요. 공부를 안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것도 못 가르쳐주고 작년에 그 시방서 강의도 못했다니까요.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데 뭐. 그래서 그런데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16회 때도 학생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자, 이 득점을 맞는데 뭐 90만 몇 점씩 평균 학점 맞춰가지고 합격한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그 학생들이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정말로 위험합니다. 와, 인정 없네.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들어가네. 한 명도 전화가 안 왔어요. 몰래 들어갔어요, 전부 다. 그래서 17회 때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17회 때 수험생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쫙 보면 이 고득점자들이 잘 없습니다. 항상 공부를 할 때들에 보면 그래서 전반적인 학업 성적이 조금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는 뭐가 된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분들이 들어가서 잘 맞추지 못할 거라는 거죠. 앞전은 거의 합격이 고득점에 가 합격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막 이러고 올려가요. 60천 특거래가 합격하면 돼.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들이 제가 찬스 예락했어요. 제가 찬스 예락할 때는 항상 찬스 예락해요. 16회 또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12회 때 이제 여러분 쉽게 따를 수 있는데 내가 탁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회 때도 있죠. 쉽게 합격할 수 있는 해입니다. 공부만 하시면. 공부 안 하면 헛일입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과목에서 1편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11, 12월 과정에, 9, 10월 과정에는, 11월하고 12월 과정에서는, 9, 10월에는 기초 용어 위주로 했습니다. 용어 위주로 했고요. 요번 이제 기본 학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초 학습 부분에 들어가면서,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어도 더불어서 같이 해드릴게요. 용어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기초 학습을 잘 닦아놔야 돼요. 기초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뒤에 가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기초가 안 돼 있으면요, 읽는데 안 보여. 나중에는 보여. 시험 치고 나서 나중에 지금 뒤로, 내가 이거 왜 안 했을까?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시험장에 가면 기초가 안 된 사람들 특징이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초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은 지금 딱, 자, 민법부터 했죠? 그게 이제 시험 치는 과목 순서입니다. 민법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회계 원리, 그리고 시설 개론 순서대로 시험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자, 고득점은 이걸 뭐 받아야 돼요?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 고득점을 이걸 받아야 돼요. 고득점을.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걸 75에서 80점 사이로 맞춰줘야 돼요. 이걸 요 정도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75점에서 80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난이도 조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과목이 이거 민법입니다. 민법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계 원리가 앞전까지 딱 두 번 했어요. 두 번, 회계 원리가. 회계 원리가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시설 개론 10회 이후로 계속 난이도 조절합니다. 10회 이후부터 이 난이도 조절을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합격생 수를 조절하려고 이걸로 난이도 조절합니다. 시설 개론. 하다가 회계 원리를 한 번씩 들어갑니다. 회계 원리가 딱 두 번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14회 때하고 17회 때 들어갔습니다. 두 번 들어갔고요. 최근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고득점을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먼저 이거부터 하세요. 회계 원리부터. 이 회계 원리, 자, 이 시설 개론은 암기 쪽에 조금 가까운 과목이니까 뒤쪽에 주류를 하시고요. 초반기 제발 이것 좀 하세요. 회계 원리. 자, 이 11, 12일 때 제발 회계 원리를 좀 해가지고 기본을 좀 닦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건축 구조 편에서 1장 총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 총론 바로 들어갑니다. 요번에 저거 보니까 저거 크리스마스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맞죠? 크리스마스 날 수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쉬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까? 그러면 퍼뜩퍼뜩 저는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날 한 번도 못 쉬어봤기 때문에 계속 수업을 했습니다. 1월 1일 빼놓고는 거의 다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구정 때 빼고, 구정하고 그거 빼놓고는. 그래서 이 총론 파트 보도록 합니다. 총론 올해도 두 문제입니다. 총론은 올해도 두 문제 나올 겁니다. 올해도 두 문제. 자, 두 문제인데, 자, 이 총론 파트의 학습 방향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학습 방향은 이 세 파트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용어하고 용어 부분하고 하중하고 구조, 각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면 돼. 각 구조. 자, 그런데 올해도 시험은 각자 하나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요 두 개를 보십시오. 올해도 하중하고, 하중은 앞전에 장기하고 단기 하중을 아느냐 모르냐 이걸 다룬 거예요. 장단기 쉽게 고르는 걸 냈어요.
그래서 이 하중 올해도 낸다. 하중에 대해서. 그리고 각 구조학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올해도 무난하게 두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은 다 맞춰야 돼요. 이거는 두 문제는. 나오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1장은. 자, 그래서 용어는 왜 그런가 하면 용어가 지금까지 총 4번 냈어. 총 4번. 그래서 마지막 나온 게 16회입니다. 16회. 그러면 17회 시험 치는 동안 네 문제가 출제됐다는 겁니다. 그럼 확률로도 4회당 한 번 꼴로 나온다는 거죠. 맞죠? 맞죠? 그걸 굳이 빡시게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간략히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모르면 학습이 안 나가니까 용어는 간단히 하면서 주 포인트는 하중과 각 구조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리하시고 앞전에 라멘 구조 가지고 우리가 다뤘고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먼저 용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자, 용어는 간략히 봅니다. 건축물 구조 기준에 관한 용어가 나오죠. 자, 3페이지 펼쳐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자, 이 용어 부분에서 먼저 거기 구조 부재가 1번에 나와요. 자, 두 가지만 하도록 합니다. 다 하지 마시고요. 구조 부재. 자, 부재라는 것은 이걸 부재라 해요. 건축물을 갖다가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강요소입니다. 강요소가 부재인데 그러면 기둥도 있을 거고 기초나 보나 바닥판이나 벽이나 맞죠? 예, 이런 것들이 부재입니다. 근데 그 구조 부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 요걸 뭐 내력 부분이라고도 칭하는데 내력 부분. 그러면 이 구조 부재라는 것은 내력 구조 중에 부재 중에서 다 모든 부재를 다 구조 부재 내력 부분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하중이나 이런 외력을 갖다가 하중을 자, 안전하게 자,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거야 됩니다. 안전하게 지지나 또는 뭐 지탱이라 할 수도 있고, 예. 지지할 수 있는 자, 부재를 우리가 내력 부분이라고 칭합니다. 구조 부재라 칭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반대 개념, 그럼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 못하는 부분을 앞에다 안일비자만 붙이면 돼. 비구조 부재 이렇게 칭하면 돼. 비구조 부재 또는 비내력 부분이 되는 거야. 비내력 부분. 하중을 이건 안전하게 지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비구조 부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 되는가 하면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구조 부재 비내력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면 얘는 하중을 지지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야. 얘는 왜죠? 하중을 지지를 못하는 거야. 건물의 하중을 지지 못하는 것이 비구조 부재 내력 부분입니다. 그러면 비구조 부재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구조 부재 해당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창문틀. 창문틀은 얘는 하중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문틀 같은 거. 창문틀이나 이런 문틀의 개념이죠. 문틀은. 틀은 지붕틀은 구조부재죠. 거기 보면 지붕틀 나오죠. 맞죠? 지붕틀에서 지붕틀은 구조부재입니다. 내력 부분이에요. 지붕을 구성하게 얘가 없으면 붕괴돼. 그럼 되는데 창문틀이나 이 문틀은 구조부재가 아니에요. 설치해 놓으면 얘가 힘을 받으면요. 문 안 열려요. 이러면 되죠? 얘가 하중을 받아버리면 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안 열려요. 처음에 설치해놨다가 문 열었다가 다시 닫으라 하면 안 바뀌어! 처져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비구조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문틀이나 문틀은 자, 바로 무엇이다? 비구조 부재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자틀 같은 경우. 이런 반자틀. 이 반자틀도 이 달아매놨죠. 이 천장을 가리게 된 구조, 이 반자틀이야. 그럼 얘는 바닥판에 어떻게 달아? 매놨어요.
지가 힘을 받는 게 아니고 매달려 있는 놈이야. 맞죠? 매달려 있는 놈이 반자태는. 틀 중에는 주의할 게 얘들 틀. 얘들은 구조 부재는 아니다. 힘을 지지하는 부재들은 아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중요한 게 자, 이 비내력벽입니다. 비내력. 원래 내력벽이라는 것은 하중을 무엇이다? 지지하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해요. 하중을 지지하는 벽을 내력벽에 안일비자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력벽이 하중을 갖다가 지지할 수 있는 벽이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고요. 하중 힘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이 내력벽이고 그러하지 못한 벽을 무슨 벽? 비내력벽이라 칭합니다. 그러면 비내력벽에 해당되는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 칸막이벽이 다음 중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칸막이벽이 출제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 법령 가지고 얘들이 유추해서 이제 해석해서 시험을 낸 거예요. 칸막이벽, 칸막이벽 이 벽이 칸막이벽입니다. 실의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벽을 쳤죠. 이걸 무슨 벽? 칸막이벽,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벽친 거. 이것을 칸막이벽이라고 칭합니다. 칸막이벽. 보시고, 그 다음에 칸막이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벽이 작년에 언급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내려고 하는 것들. 장막벽. 자, 장막벽은 이것을 장막벽이라고 합니다. 뼈대 골조가 있는 건축물에 골조는 저 뼈대는 이런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런 철골 구조 철골 구조의 이 뼈대 등에서 등에 우리가 이 쌓는 이 조적벽 등에 이 조적벽에 조적벽체입니다. 등에서 이 조적벽을 갖다 조적벽체가 바로 장막벽이에요.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벽돌벽이나 이런 블록벽을 쌓은 거야. 벽돌벽이나 블록벽 이걸 쌓는 겁니다. 그럼 뼈대는 이미 이 뼈대는 이걸로 한 거야. 이 골조. 골조 뼈대는 이걸로 해놓고요. 이거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요 실에다가 벽돌벽으로 저 위에까지 쌓아버린 거예요. 그 벽을 무슨 벽이라고 한다? 장막벽이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에는 장막벽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가 장막벽이에요. 다는 아니고요. 지금 벽 19조 아파트 중에서는 저겁니다. 여러분들이 침실하고 이런 자 발코니 있죠? 여러분들용으로 베란다. 침실하고 베란다 사이에 저 창문만 있는 게 하고 좀벽 있죠? 그 벽이 벽돌로 쌓았어요. 그런 벽을 무슨 벽? 장막벽. 그러면 골조를 다 짜놓고 나중에 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받는 건 아니다. 걔 없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벽에 크랙 깐건 관계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가스배관이 벽을 뚫고 들어오죠. 맞죠? 가스배관이 벽을 관통해 들어오는데 그 벽은 뭔가 하면요. 벽돌벽이에요. 그런 벽들이. 거기는 이걸 그런 벽을 무슨 벽이라고 한다? 장막벽에 조적벽입니다. 조적벽. 그래서 뼈대를 골조를 갖추는 건물에 조적벽을 무슨 벽? 장막벽 이렇게 칭합니다. 공간을 나누기 나중에 조적벽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비내력벽으로서 뭐가 있는가? 커튼월이 있습니다. 커튼월. 월에 월이 영어로 벽이야. 월이 이게 벽이란 게 벽. 커튼과 같은 벽이다. 그러면 커튼월은 무슨 벽을 커튼이란 건가? 이거는 공장 제품으로. 자, 공장 제품으로. 공장 제품으로 조립된 외벽, 조립하는 외벽입니다. 공장 제품으로 조립된 외벽이 커튼이에요. 조립된 외벽. 공장 제품으로 조립된 외벽을 커튼월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요거 혹시 시청 건물 지을 때 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시청이 뼈대를 세우고 나서 외벽을 다 조립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건물이 다 외벽 조립했어요. 여기죠. 요 건물들 있죠. 요 건물도 많잖아. 지하철 내려가 쭉 오셨죠? 아니면 뭐차 시청에 대놓고 오셨죠? 그럼 앞에 건물도 쫙다 보이죠? 이게 다 커튼홀로 했어요. 외벽 다 조립했어요. 조립 안한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100% 다 조립이야. 이 외벽. 이 건물도 외벽 조립한 게. 이런 것을 다 뭐라 한다? 커튼. 커튼과 같은 역할이다. 원래 커튼의 개념이 이 역할이잖아요. 커튼은 일단 자 시선 차단하고 있죠. 뭐 햇볕 조절 이런 용이죠. 그런 용으로 사실 사용해. 근데 옛날은 거의 무슨 시설로 거의 커튼을 했습니까? 초반에는. 요새는 개폼이죠. 커튼 가지고 시선 차단 안 하잖아. 맞죠? 옛날은 커튼이 시선 차단용으로 많이 쓰였죠. 지금은 거의 브라인더 가지고 하죠. 커튼 잘안 하잖아. 옛날 사람이나 커튼 하지, 맞죠? 하시는가 보네. 아, 미안해요.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유일하게 요거만 남았어요. 작년에 여기 살짝 언급이 있어요. 장막벽이. 그럼 얘들은 제발 하중을 지지한다, 안 한다? 안 하는 벽들이에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에 보면 뭐가 나온다? 부재력이 나와요. 부재력. 자, 부재력 또는 응력이라고 해요. 응력. 자, 부재력 응력이란 것은 어떤 부재 힘이 작용했어요.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어요. 하중이나 이런 외력이 작용했어요. 그럼 이 내부에, 그럼 이 하중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이 부재 내부에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입니다.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 이것을 뭐라 한다? 응력이라고 칭합니다. 응력.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째로, 자, 이겁니다. 누르는 힘을 우리가 압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까지는 착실하게 용어 해설 해주면서 이렇게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해요. 압축력이 가해지면 내부에서 뭐가 생긴다? 압축 응력이 생기는 거예요. 압축 응력.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쇠구슬을 여러분 발로 꽉 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쇠구슬이 박살 납니까? 박살 안 납니까? 안 내죠. 내부에 거기에 대한 압축 응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맞죠?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입니다. 자, 옥수수 강냉이를 갖다 그랬죠? 자, 발로 팍 밟으면 어떻게? 팍 부서집니다. 내부의 압축 응력이 약하다는 거죠.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압축 응력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어떤 부재가 있을 때 뭐다? 잡아당기는 힘. 이것을 인장력 이렇게 해요. 이 잡아당기는 힘. 이것을 인장력이라 칩니다. 인장력. 그러면 인장력이 생기면 내부에는 뭐가 발생한다? 내부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인장 응력. 그러면 자 그래서 압축력이나 이런 인장력 이런 것들은 보통 축방향력이 되는 거야. 축방향력. 길이 방향이 축방향이죠. 축방향력이라고 합니다. 축. 그럼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축입니다. 맞죠? 길이 방향이 뭐다? 축입니다. 축. 축방향력으로 작용되는 힘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어떤 부재가 있을 때이 부재를 자, 반대 방향에 두개 힘이 작용해서 이 부재를 자리라고 하는 놈을 전단력이다. 그래서 이 전단력이 있는데 전단력은 절단하려고 하는 힘이 전단력이에요. 그래서 절단 자리라고 절단하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칭해요.
그럼 부재 내부에서는 뭐가 생겨야 된다? 전단 응력이 발생하는 거야. 전단 응력. 그러면 실예로 한번 직접 파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분필이 있는데 여기서 힘을 잡으면서 이쪽에서 힘이 지금 이해가 절단되려고 합니다. 절단됐죠? 이것은 분필 내부의 전단 응력이 어떻게? 약하기 때문에 전단이 된 거죠. 전단력이 크다는 거죠. 쉽게 작용된 이 힘이 크면, 그죠? 얘하고 얘하고 같으면, 같거나 얘가 커버리면 안, 절단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힘이 커지면 어떻게? 절단되는 거예요. 전단력이 맞죠? 응력보다 그 힘이 커지면 절단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앞 이거죠. 인장력을 가했는데 인장 응력이 작죠. 그럼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제가 힘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잡아, 당겨. 와, 맞죠? 분필 내부의 인장 응력보다 내 인장력이 강했죠?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철근은 인장력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잡아 땡겨봐요. 천년을 땡겨봐요. 아, 녹슬면 떨어지고. 아, 천년 못 살죠, 참. 그래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 이 수평 부재는 뭐가 생기는가? 어떤 부재에 수평 부재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여기 하중을 가해버리면 이 부재가 어떻게? 휘죠. 맞죠? 힘이래. 이것을 힘 모멘트라 해요. 힘 모멘트. 모멘트는 움직임이죠. 모멘트는 힘에다 파워에다가 곱하기 거리죠. 거리 L를 곱한 거예요. 이것이 모멘트인데, 휘어지는 모멘트는 힘에다 거리를 곱하면 그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휘어지는 힘 모멘트가 수평부재에선 생겨. 수평부재에서는 힘 모멘트가 발생해.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내부에 안으려고 하는 것이 생기죠? 그럼 내부에 생기는 힘은 무엇이 된다? 힘 응력이라 해. 힘 응력이라 하고, 힘 응력이라 칭합니다. 힘 모멘트. 자,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쉽게 읽어보면 돼요. 전기줄이, 이 거리가 짧아버리면 이게 안 쳐지죠. 맞죠? 힘 모멘트가 적기 때문에 안 쳐져요.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힘 모멘트 거기 때문에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탑을 기억하세요? 송전탑, 저기 뭐, 큰 고압전선 가는데 그거 보면, 선이 어떻게? 축 쳐지죠? 팽팽하긴 해요. 쳐져 있어요. 송전탑 안 봤군요. 자세히 보세요. 축 쳐져 있어. 분명히 그 참새도 한 마리 안 앉아 있는데. 맞아요? 축 쳐져 있어요. 아이, 까치 애들 송전탑 고기 쎄 있는데 앉지. 전선에 안 앉죠? 응? 전선에 안 앉아요. 고기 꼭, 저, 까치나 까마귀들이 고른 데 짓잖아. 맞아? 송전탑. 맞아? 까치지 못 봤군요. 자, 보세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제 네 가지 기억하면서 응력에 대해서 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면 건축물의 장원님 하중이 나와요. 하중.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중부터는. 자, 하중은, 자, 하중에 대해서 정확히 보세요. 하중.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있죠? 저기 보시면, 내가 박스를 안 잡아놔가지고, 아, 그림을 내가, 아, 그림 보이도록 딱 했어야 되는데, 그림 안 보이도록 해가지고, 그림이 다 사라져버렸네. 아, 박스 같은 그림을 안 보여. 백그림을 잘못 눌러놔가지고. 하얘, 맞죠? 하얘. 아, 뒤에 편집이 다 돼 있는데, 뒤에 백그림을 안 보이게 해. 눌러놔가지고 내가. 아, 백그림이 없죠? 아.
이거 글씨가 있고 그다음 밑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 중간에다 글씨를 치거든요. 그래서 제 그래서 이 책이 아주 하얗잖아요. 글씨 빼고는요. 맞아? 아 모르시는구나. 자 그래서 내 그림 안 보이기를 눌려놔가지고 실수했어. 그래서 건축물에 적용되는 힘 하중에 대해서 보시면 하중을 갖다가 작용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나누면 자, 이 장기 하중. 그러면 건물에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하중이 장기 하중이야. 그러면 장기 하중 어떤 것이 장기 하중인가 하면 그 건축물에 있어야지 장기 하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이 건축물에 있죠? 그럼 이건 장기 하중이에요. 자, 이겁니다. 그럼 우리 옥상에 가면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가봐요. 5월에 여름에도 가면 눈이 있어. 그거 없죠? 그건 단기야. 오케이? 건물에 항상 있어. 그럼 무슨 하죠? 장기 하죠. 그럼 이 건물의 뼈대는 항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은 무슨 하죠? 장기 하중인 거예요. 그리고 보시네. 그러면 장기,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작용되는 하중은 무슨 하중? 장기 하중이에요. 지속적으로. 건물 존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지진은 계속 옵니까? 안 옵니까? 지진 계속 오면 못 살지. 맞죠? 맨날 떨어 어떻게 살아. 맞죠? 이야, 좋은 사람이 없네. 좋아. 아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안 좋아. 그때 합격률은 얼마나 좋으느냐 여기에 따라 좌우가 돼. 그래서 야 안 좋다. 맞죠? 안 졸리죠? 맞죠? 오, 다행입니다. 처음부터 안 졸리면 합격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마법을 걸어놨습니다. 졸면 떨어지라 이래가지고 근데 졸면서도 합격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생깁니다. 간혹가다 생겨. 내 마법이 안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고 주택가에서 둘 다 합격했어. 졸면서. 그래서 먼저 공인중개사를 따고 주택가를 따로 왔는데 자기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졸고 있어. 여기에 공인중개사 계속 졸면서 자기가 합격하지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신은 다 못 들었어. 첫째 시간에 항상 졸어 그분은. 근데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절대 안 졸어. 야간반이다 보니까. 맞죠? 식사하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졸리는 게 정상이지만 그걸 극복해야 돼요. 맞죠? 극복합시다. 그래야 자격증이 보여.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아니 간단해요. 긍지를 가지고 극복하면 돼요. 한번 생각을 하죠. 목적이지. 내가 이게 없으면 죽는다 생각. 누가 죽인다 하면 안 졸거든. 맞죠? 아 누가 옆에서 칼 들고 목 대고 있는데 졸겠어?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귀신 따로 저 호랑이가 옆에 와서 막 잡아먹으라 했는데 졸겠습니까? 안 졸죠? 졸실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장단기로 나눕니다. 장기와 단기로 나눕니다. 그러면 장기하중은 자 이겁니다. 거기 봐요. 1번에 무슨 하중 나옵니까? 고정하중. 이것이 바로 무슨 하중이다? 장기하중이에요. 그리고 2번에 보면 무슨 하중 나옵니까? 적재하중 나오죠? 적재하중. 이것이 장기하중입니다. 요 두 가지가 장기하중입니다. 그러면 3번부터는 여기에 속해요. 단계입니다. 3번에. 자, 뭐, 이제 적설하중 나오죠? 적설하중. 그리고 네 번째. 저거 지진하중. 그리고 다섯 번째. 저기 있죠? 풍하중. 그리고 뭐, 그 책이 없는 데 써줄게. 책이 없는 데 이제 시공하중이나 이런 충격하중 이런 것들이 단기입니다. 단기. 그럼 여러분들 이거 말만 돼. 장단기 하면 이거 몰라도 돼. 뭐 말만 돼요?
이거 말만 돼. 장기 아줌마. 뭐 무리하게 딴 것까지 공부하려고 맞아? 뭐라 돼? 뭐 말만 된다? 장기 아줌마만 끝나. 뭐 다 외우려고 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많은 거 외우지 마. 좋은 걸 외우면 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고정하고 적지하중을 구분을 하면서 공부 학습을 해놓으시면 된다. 그러면 고정하중을 이걸 자 데드로드해서 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중이라고 하고 적지하중을 라이브로드해서 하라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얘는 사중을 잘 안 써요. 고정하중을 많이 쓰고요. 구조물의 자중인데 근데 얘는 하라중을 많이 씁니다. 글씨가 짧으니까. 얘는 세자고 얘는 네자잖아요. 그래서 교수도 이걸 더 많이 씁니다. 하라중을. 하라중 개념을. 요거는 사중. 그러면 얘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중입니다. 죽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죠? 여러분들 움직이죠? 계속 있을 분 손 들어봐요. 시체 놀이 하십시오, 분. 없죠? 그렇게, 자, 무슨 하중이다? 하라중입니다. 예. 자,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요거는 구조물의 무엇인가 하면 차중이에요. 구조물의 차중이에요. 자체 무게예요. 차중이에요. 구조물의 차중. 그러면 구조물 바로 골조죠? 골조입니다. 골조. 기둥이나 이런 있죠? 포라든지 뭐 바닥판이나 벽이든 많아 벽등 계단 뭐 하든 하든 이런 거의 무게가 바로 무슨 하중이다 고정 하중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요 저것이 고정 하중입니다. 구조물에 자중되죠. 여러분들이 저겁니다. 저거 하셔가지고 장내시경 하기 위해서 있죠. 약 먹고 싹 비운 상태에서 홀딱 벗으면 무슨 하중이다. 선글라스 끼면 안 돼요. 안경 안 끼고 이렇게 쟨 하중이 무슨 하중? 고정 하중이에요. 구조물의 자중. 그리고 이 적지 하중. 적지 하중은 이것이 적지 하중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적지 하중은 바로 이겁니다. 바닥판에 바닥에 이 적재되는 이제 가구라든지 뭐 사람이나 물건 등 이런 하중에 물건 등의 하중이 바로 적지하중 하라중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구분하는 것은 이겁니다. 구조물의 고정 부착 여부 가지고 따진 거야. 구조물에 이거는 부착 고정이 돼야 돼요. 부착 고정된 것은 무엇으로 본다? 고정 하중으로 봐줍니다. 그 반면에 요거는 구조물에 부착 고정이 되면 안 돼. 요거는 부착 고정이 안 된 것입니다. 부착 고정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는 무슨 하중? 하라중이에요. 그러면 건물에 있는 하중은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자, 명심하세요. 건물에 있는 하중은 딱 두 가지야. 고정 하중 아니면 뭐다? 적시 하중.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자 고정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면 현재 이겁니다. 자 이 칸막이 벽은 고정 하중이다 하라중이다? 이거 하라중이야? 부착 고정 됐잖아. 얘가 부착 고정 안 되면 막 들들고 넘어가고 그래야지. 지금 어디로 막 돌아다니고 그래야지. 이 발로 뻥 차면 움직이고 그래야지. 맞죠? 이 찬다고 발로 뻥 차봐야 움직이나. 소리만 나지. 맞죠? 그러면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무슨 하중이다? 바로 하라중이죠. 부착 고정 한번 해볼까요? 본드 가지고. 자 그래서 요건 보시면 됩니다. 건물에 있는 하중은 딱 두 가지예요. 건물에 있는 것은 장기하중이다. 장기하중이에요. 고정하중, 적지하중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건물에 있는 것은. 명심하세요. 건물에 항상 있는 것은 고정하중하고 무슨 하중? 적지하중 딱 두 가지예요. 근데 한 놈은 부착 고정됐고 한 놈은 부착 고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상이 바로 무슨 하중이다? 적지하중 하라중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선풍기도 무슨 하중이다? 하라중이고, 예. 그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자는 무엇이다? 고정하중이고, 부착 고정 가지고 따져주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그런 측면을 보시면서 이겁니다. 그런데, 자, 이거죠. 이 고정하중은 불변이죠.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철거 해체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는 불변하중이고, 근데 얘는 변한다, 변한다?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변해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집에 가야지. 집에 갔다 내일 아침 회사도 갔다 맞죠? 변합니다. 불변하중이 아닌 거예요. 근데 둘 다 장기하중은, 자, 이겁니다. 작용 방향으로 따지면 얘는 저겁니다. 무슨 하중이다? 수직하중으로 작용합니다. 수직하중으로 작용합니다. 맞죠? 자, 무게. 건물 무게 밑으로 작용하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이 봐요. 수직으로 작용합니까? 수평으로 작용합니까? 수직입니다. 수평하중으로 작용되면 건물 옆에서 막 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옆에서 막 다 밀면 어떡해? 건물 안에 있지, 여러분들. 밖에서 뭐 기둥 잡고 막 문대가 뭐 하려고 해? 밀어가요? 건물 붕괴시키려고 해? 그래야지 수평하중이네. 그래서 이 고정과 적재하중 건물에 무엇으로 작용한다? 수직하중으로 작용합니다. 수직하중. 그렇게 보시면 될까?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표 보십시오. 4페이지. 기본 등분포 하중 나오죠? 등분포 하라중에가 나와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빨리 합격하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만약에 집합 건물 관리사가 되면 뒤에 표까지 다 외워야 돼요. 6페이지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럼 지금 공동주택 관리사니까 있죠? 주택만 하면 되는 거고 1번만 하면 되는 거고 1번 주택 나오죠? 주택만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가 아닌 집합건물관리사 되면 이 표를 다 외워야지 맞춤이다 앞으로 그래서 빨리 따라하니까 18회 때 통과해야 돼 저는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국회의원들 하도 찌르고 뽑고 싸우고 그런 바람에 18회 때는 주택관리사 보시험으로 시험 칩니다. 공동주택 보고 기억하세요. 나중에 집합건물관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라중은 자 보십시오. 그래서 등분포 하라중이라 해놨죠. 그럼 하라중은 이렇게 돼요. 하라중은 집중이 있고요. 하라중은 집중 하라중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등분포하고. 그러면 집중하고 등분포의 차이점은 이거야. 집중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작용하면 이건 집중이야. 집중? 하중이 여기만 작용하는 거야. 근데 등분포는 골고루 작용하는 걸 무슨 분포? 등분포라게. 하중이 골고루 작용하는 거. 그럼 현재 우리가 여기는 등분포다, 집중이다? 등분포,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이게 등분포예요. 집중 같은 건 한 장소에 기계만 딱 설치해가 작용하는 거죠? 그런 게 집중이고요. 웬만한 건물들은 전부 다 무슨 분포다? 등분포 형태로 간다. 기억하죠? 그러면 그때, 자, 기억하실 겁니다. 공동주택은 유일하게 뭐만? 발코니. 발코니만 얼마로 설계한다? 발코니만? 3kN per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1제곱미터당 1m에 대해서 3kN은 300kg입니다. 1kg가 100kg에 1kN이. 그럼 10kN이 1000kg입니다. 요걸로 그럼 발코니 요만큼 300kg가 위에 쌓이는 걸로 하라중을 설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요것만 3으로 보고 나머지는 2로 보는가 하면 다른 거 아니고 이것 때문이에요. 이삿짐 때문에.
이삿짐 운반할 때 사다리 차가 발코니에 딱 대고 모든 짐이 운반돼요. 그래서 발코니를 튼튼하게 설계하는 거예요. 하라중을. 현재 여러분들 아파트에 발코니 300kg가 안 얹어 있거든. 맞죠? 나는 발코니에 이만큼 얹어놨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과연 있나? 한번 체크해 보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발코니 거실이나 침실 앞에 큰 발코니는요, 아무리 작아도 5제곱미터 이상은 될 거거든. 맞죠? 5제곱미터 하면 350하면 1.5톤을 갖다 넣어놨어요. 발코니에다가. 최소 잡은 거고요. 5제곱미터. 원래 더 크거든. 몇 톤은 안 갖다 넣어놨죠? 맞죠? 이삿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삿짐. 다 잡아두시고. 그래서 발코니만, 그러면 공동주택은 누구만 3호로 설계한다? 발코니. 나머지는 얼마? 200kg로 설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치화 시켜서 낼 거야. 준비해놔요. 3, 발코니. 나머지는 얼마? 2. 발코니만 3이다. 발코니가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안에서 저 낮에는요, 여러분들이 발코니 가까이 안, 유리에 가까이 안 가면 밖에서요, 안 보여. 맞죠? 밖에서 안 보입니다, 안에가. 여러분이 뻘거벗고 있어도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유리창 가까이 딱 가면 보여요. 맞죠? 그게 무슨 현상에서 그런 거죠? 그게 뭐예요? 아, 요새 다 까먹어가지고. 옛날에 인테리어 할 때는 알았었는데, 강의할 때. 한 20몇 년 되니까 다 까먹네. 진로의 현상이 퍽인지 이건지 모르겠다. 요새 색채 이런 걸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네. 다 까먹었네. 자, 보시고. 그래서, 그래서 발코니는 삼삼한 옷이나 이렇게 입고 나갔으니 가까이 가면 안 돼. 맞아? 발코니는. 조심하세요. 발코니는. 삼삼한 옷 입고 그거 가면 밖에서 누가 보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적설하중. 자, 단기하중으로 이제 적설하중. 적설하중은, 자, 눈이 이제 쌓이는 걸 적설하중이라고 하죠. 적설하중인데. 그러면 적설하중은 기본으로 무슨 하중으로 설계한다? 단기하중으로 설계합니다. 단기하중으로 설계합니다. 적설하중은. 근데 이 적설하중은,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적설하중 개념은, 그런데 꼭 2번 봐요. 다설 지역에서는 무슨 하중으로 설계한다? 장기하중. 이 다설 지역을 체크하세요. 다설 지역. 다설 지역은, 자, 최심 적설 깊이가, 최심 적설 깊이가 1m 이상인 지역입니다. 이상인 지역을 다설 지역이라고 해요. 그럼 이때, 최심 적설 깊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평지에서 측정한 것을 우리가 최심 적설 깊이라고 해요. 평지에서. 자, 이겁니다. 경사지나 또는, 동산이라든지 또는 웅덩이나 오목한 데 이런 데서 골짜기 이런 데 측정하면 눈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m 이상인 지역을 다설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하중으로 설계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다설 지역에서는 뭘로 설계한다? 장기하중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조건 주어져야 돼. 그래서 거기 기본 지상 적설하중 해가지고 거기 표가 나와요. 그래서 울릉도 대관령이 제일 많이 빠져요. 그럼 울릉도 대관령 그 표 한번 보세요. 얼마다? 7? 킬로미터. 야, 이걸로 설계하겠다는 거야. 700kg가. 지붕 여기에 쌓이는 눈의 무게는 몇 킬로? 700kg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쪽 여기가 얼마로 설계하는 거야? 200으로 설계하거든. 기본. 200kg. 1제곱미터당. 그보다 3.5배로 강한다는 거죠? 700kg면. 울릉도가 눈 많이 와요. 얘는 3m 이상씩 와요. 눈이 엄청 옵니다. 울릉도가 대관령이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저도 대관령 한번 갇혔었어요. 그때 차 몰고 해가지고 죽는 줄 알아.
차가 안 가. 그냥 서서 해야 돼. 앞차가 못 가가지고. 그러면 이거 따르면 그냥 추운 거야. 기름 다 따라. 다행히 나는 꽉 차가 넣어가고 다행이지. 버티고 있었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700km, 봐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봐요. 강릉이 많아요. 근데 그거 봐요. 서울 제로액이 최소야. 0.5가. 0.5 나오죠? 표. 지금 이제 6페이지 표에 0.5. 0.5가 최소로 본 거예요. 0.5km 유턴. 그러면 0.5km 유턴은요. 요거는 50km 봐준다. 대전도 여기 속한 거야. 대전도. 50km. 50km 봐주겠다는 겁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리고 이제 4번 지진 나와요. 지진. 근데 요거하고 지진과 풍화중이 이것이 무엇으로 잡니까? 이거는 수평화중이죠? 이거는 수평화중. 핵력으로 작용합니다. 핵력. 얘는 수평하중으로 작용하는 거. 이게 원칙, 수평하중으로 보는 게 원칙이야. 이 풍하중과 지진은. 지진하중은. 기억하시고. 그런데 시험은요. 자, 그래서 올해는 이거 공부합시다. 지진. 제가 작년에는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올해는 이거 공부를 좀 합니다. 자, 공부를 합니다. 자, 이게, 얘가 1회 때 나왔어요. 그리고 10회 때 나왔어요. 그리고 16회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세요. 18회가 될지 19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 사이에 출제를 할 겁니다. 제가 옛날 것도 좀 하나로 찍을 건데, 요새 감각이 좀 분해져가지고, 늙으니까 안 되네요. 확실히. 늙을수록 못 찍겠어. 이상하게. 아, 작년에 내가 할증률 18인지 19인지, 19에 확실히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감각이 조금, 늙으면 안 돼, 확실히. 아, 얼굴도 붉히는 거 봐요. 오늘 아침 확 붉어졌네. 뭔가. 오래간만에 전국 순회를 하고 돌아왔대만 피로가 왔는가 봅니다. 밑에 확 돌아가 올라왔대만. 그리고 그래가 확 핀네요. 붉은 꽃이 핀네. 그래도 검은 꽃 안 켜게 다행이다. 그래서 아마 지진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또 다시 보세요. 이상하게 지진 나올 때 내가 나온다 캐. 그런데 혹시나 이거 똑같이 안 나왔다 이러고 그건 더 깊이 공부해. 나를 못 믿으면. 그 분야가 나오긴 나와. 근데 되게 깊이 들어가, 이 인간들이. 앞전에 홈통공사도, 와, 너무 깊이 들어가서 내더라고. 나오긴 나와, 그 분야가.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좀 깊이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18회, 19회 때 나올 겁니다. 준비하시고. 그럼 지진은 무슨 역으로 본다? 수평역, 핵역으로 설계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1번 봐요. 지진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보통 핵력, 수평력으로 작용하는데 그 2번 보세요. 지진력은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합해 뭘 곱한 거다? 수평진도를 곱해서 구해요. 그래서 제일 밑에 봅니다. 밑에 잠깐 보세요. 내진 설계에서 3번 봅니다. 3번. 이것이 16회 답이었습니다. 발력으로 작용하는 무게가 적을수록 지진력은 적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구조의 무게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인가 하면 지진하중 지진력은 금방 아까 했죠? 고정하중에다가 플러스 무슨 하중? 적재하중, 하라중이죠? 이 두 개를 더한 데다 곱하기 수평진도를 곱한 거거든요. 하중이 많이 나가면 지진력은 커져요. 맞죠? 그럼 이 무게가 줄어야 돼요. 곱이니까 맞죠? 이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지 지진력, 지진하중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자, 그런데 답이 1회 때는 자 법령 가지고 낼 거예요. 그래서 법령은 내가 안 해줘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겁니다. 그리고 10회 때가 그 저 밑에 거죠. 3번 밑에 4번 있죠. 4번이 10회 때 답이었어. 그럼 계속 틀려집니다. 10회고. 3번이 그러면
다음에 될 가능성 있는 거 6번 먼저 볼게. 6번이나 5번이 될 거예요. 건물의 고유 진동 주기가 증가할수록 지진 하정은 감소한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설명은 자, 이겁니다. 자,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의 고유 진, 자, 사람도 고유 진동이 다 있어요. 고유 진동 주기가 다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순신 대교 들어봤죠? 진동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다 뜨지? 실시간 검색 딱 뜨잖아요. 그거 보면 이순신 대교 왜 뜨는가 하면 바람이 불게 되면 이그 뭐다? 교량에도 진동이 오는데 그 진동을 없애도록 만드는 게 기술 얘기거든. 맞죠? 그럼 그런데 그 공사하면서 있죠? 궤적을 디퓨전 하다 깨죠? 그럼 궤적을 디퓨전 하면요, 그 진동이 없도록 설계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맞죠? 바람이 불어서 진동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빨리 걷었길 다행이지. 그걸 계속 그대로 놔뒀으면요,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죠. 그럼 이순신 대교 붕괴돼 있습니다. 아, 바람이 이미 대단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죠, 큰 그 다리가 있잖아요. 출렁출렁하게 확 엿가락처럼 휘가 붕괴됐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래서 고유 진동 주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건물이 사실 있죠, 이 고층은 클수록 고유 진동 주기가 길어져요. 커져요. 길어지고. 작은 건물이 고유 진동 주기가 짧습니다. 그러면 고유 진동 주기가 커지면 자, 이 지진 하중은 뭐 된다? 감소됩니다. 이 지진 하중은 감소됩니다.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 제곱근에 반비례 하거든. 제곱근에 반비례 관계예요. 원래 정확히 따지면 공식으로 일단 반비례한다는 개념 알아두세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진이 나면 저층 건물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왠가면 대개 이 진동 주기가 10층 건물 정도 되면 고 전후가 되면 약 2초예요. 진동 주기가. 그럼 지진이 오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진동 주기가 틀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베 지진의 경우 고베 일본 고베에서 지진의 동일본 대지진은 진동 주기가 몇 초인지 내가 안 들어가지고 우리 선생님을 제가 만나러 안 가거든요. 강의로 또 20몇 년 만에 가면 어떻게 되겠지? 너 누구냐 이래겠죠? 그래서 못 들어봐. 그전에는 그거는 들었거든요. 내가 고베 지진은 진동 주기가 2초에 2초. 2초 알로 되는 게다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2초보다 큰 건물, 10층보다 더 높은 건물은 고유 진동주의 깁니다. 그럼 견딘다는 게. 그래서 고유 진동주기하고 지진 하중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지진하면 저층 건물이 다 붕괴되는 게. 그렇게 보시면 돼. 정리하시고. 그리고 거기 나오죠? 5번에 기둥 파괴보다 무슨 파괴를 유도한다? 고파괴를 유도해요. 자, 이거는 다른 개념이 아니게. 기둥이 파괴되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보가 파괴되면 일부분 파괴죠. 그래서 보파괴를 유도식입니다. 그래서 보겠죠? 전단 파괴보다 힘 파괴를 유도하는 거예요. 보가 이렇게 힘 모멘트에서 힘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략히 알아두면서 지진에 대해서. 그럼 지진은 무슨 역으로 작용한다? 무슨 역? 수평역, 행력으로 작용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 개념을 알아두십시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 풍하중도 행력으로 작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간략히 알아두세요.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0페이지, 건축 구조의 분류는 잠깐 휴식하고, 그거 10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